안녕하세요, CJ팝 박찬종입니다. 오늘은 온도가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날씨에는 실내 훈련을 하는데 제 도전을 응원해주시는 브랜드 홍보 겸 해서 오늘은 야외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하 11도에서 야외 라이딩, 옷을 어떻게 입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 옷장이 있는 방이고요. 결혼 사진도 있고, 마르코 판타니. 옷이 쭉 걸려있는데, 대략 동계의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저지하고, 자켓, 그리고 울트라즈 윈터 자켓. 이거는 제 전라북도 장애인 사이클 연맹 팀복이고요. 이거는 국가대표 저지. 그리고 여기 이거는 조금 구형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본카입니다. 지금은 단종되고 이 윈터 자켓으로 대체된 것 같고요. 이건 본카가 두 번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추운 날씨니까 윈터 자켓, 울트라즈 윈터 자켓을 입을 거고, 이너웨어는 두꺼운 양말이랑 퍼프 울트라즈 이너웨어 이렇게 입을 거고, 하이는 이거는 아수스 본사에서 저를 위해서 가공을 따로 해주셨는데, 한쪽 다리는 긴 빕이고 한쪽은 무릎에서 막혀있는 옷입니다. 이 빕은 원래 여기에 이 실리콘 패드를 넣어서 낙차시에 조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로드라이딩이고 추우니까 여기다 핫팩을 넣을 겁니다. 자, 동계 자켓 두 벌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형 밀레 울트라즈 윈터 자켓이고, 이거는 본카 자켓인데, 이거는 지금 이퀵 RS 조다 자켓으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거는 조금 더 퍼포먼스 라이딩, 레이스에 가까운 퍼포먼스 라이딩을 위한 동계 자켓이고, 이거는 조금 더 편안한 라이딩을 위한 자켓인데, 되게 신경이 많이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양쪽은 조금 방풍이랑 투습이 차단되는 원단이고, 가운데는 땀이 차면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투습성이 있는 원단인데, 얘는 조금 더 편안한 라이딩이니까 땀을 조금 더 적게 흘리겠죠. 그런데 퍼포먼스용은 여기 세 면 전부 다 통기성이 좋은 원단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건 쉬운데, 패딩 껴입고 타면 따뜻하니까, 근데 따뜻하게 입는 건 쉬운데 쾌적하게 입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소스는 보통 앞판은 완전 방풍이고 뒷판은 이렇게 겨울을 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기가 통하는 재질로 돼 있어서 자전거를 탈 때 땀이 나더라도 좀 땀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서도 지퍼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되어 있고, 본카도 마찬가지로 지퍼 부분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져 있고, 목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본카 저지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퀵 RS 저지도 그런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기믹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단점은 스위스 사람 얼굴 크기에 맞춰져 있다는 점. 살을 많이 빼야 동계류를 입으실 때 주의할 점은 기모는 겹쳐 입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 이너에는 기모가 없고 얘가 기모가 있거든요. 기모를 두 개를 겹쳐 입게 되면은 안쪽 기모에서 땀이 전혀 배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라이딩 하다 보면은 이너웨어가 젖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땀이 식으면서 훨씬 더 춥습니다. 그래서 몇 겹 겹쳐 입으시는 건 좋은데 기모를 겹쳐 입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다리에 핫팩을 붙이는 이유는요, 다리를 절단하면은 다리 허벅지 있는 근육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육이 전부 다 이 근육들이 전부 다 여기 밑에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절단하면은 여기 허벅지 있는 근육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다리는 자전거를 아무리 타도 운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으면 이쪽 다리는 다리에서 발생하는 열로 체온 유지가 되는데, 이쪽 다리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발열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계속 차가워져요. 그래서 핫팩을 하지 않으면 아주 냉동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겨울에는 핫팩을 붙여주고 라이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온 영하 7.8도, 체감온도 영하 15.8도, 라이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감온도 영하 15도에서의 1시간 반짜리 전투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비빨 중에 최고는 동계 의류라고 생각해요. 다른 장비는 뭐 몇 초 빨리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동계 의류는 탈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장비빨은 아무래도 동계 의류가 최고다. 겨울에는 로라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무리 높이 높고 하는 거에 즐거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계속 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지금 타고 있는 이 자전거 리뷰로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